김만배 씨가 남욱 씨한테 재판을 두 번이나 뒤집었다. 김만배 씨는요, 이재명 씨의 언인입니다. 언인.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대선에도 출마할 자격이 없잖아요. 김만배 씨가 나서가지고 권순일 대법관 만나가지고 이걸 무죄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덟 번이나 출입했잖아요. 대법관 만나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럼요. 지금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또 하나의 의혹이 터졌습니다. 제2의 네. 변호사비 대납건인데 이번에 이제 김만배 씨가 회사 돈 2억 원을 들여서 네. 변호사비를 내줬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혹시 이 기사도 보셨습니까? 네, 기사는 봤어요. 네. 근데 김만배 씨와 이재명 씨와의 관계는 이건 뭐 보통 관계가 아니죠. 네. 2억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난 사실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생각합니다. 수천억 원의 돈 거래가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이 김만배 씨는요. 이재명 씨의 언인입니다. 언인. 네. 아, 이재명 씨가 저 항소심까지 벌금 3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네. 곧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네. 경기도지사직 날아가고 그렇죠. 도지사직 날아가고 네. 저 대선에도 출마할 자격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걸 김만배 씨가 나서가지고 네. 이걸 무죄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그 과정은 뭐 긴 설명은 필요 없고요. 그 권순일 대법관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권순. 그런데 이거를 이 대한민국 검찰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중대 문제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권순일 씨는 그 무죄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50억 클럽에도 들어있거니와. 네. 그 다음에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라고 가가지고 한 달에 1,500만 원씩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으면 불과 얼마 전에 김만배 씨 8번이나 출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죄해주고 그 회사에 가서 고문 변호사가 그렇죠. 1,500만 원 받고 이러면요, 요즘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말을 많이 네.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 김만배 씨의 요청, 즉 이재명 씨 무죄해달라는 걸 안 네. 해줬다면 김만배가 왜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의혹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반, 저희도 법조 출입을 해봤지만 대법관 만나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럼요. 못 만나요. 근데 정말 공식석상에서나 어쩌다 만날 수 있는 건데 그걸 개인적으로 8번이나 사무실 찾아갔다.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니고 더군다나 아니 무슨 대법관 출신이 이름도 없는 화천대유에 가서 고문 변호사를 누가 해줍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는데 거기다가 지금 녹취를 보면 이 그 김만배 씨가 남욱 씨한테 가서 이 재판을 두 번이나 뒤집었다라고 예. 얘기했다 그러고 50억 원을 권순일 대법관한테 줘야 된다 이런 예. 얘기도 했다 그러고 이 모든 게 너무나 의혹이 커요. 예. 다 지어낸 얘기일까요? 이게? 거기다가요, 그 여덟 분 출입이요. 네. 그 이재명 씨 그 재판하기 전날. 그렇죠. 그 재판하고 나서 한 이틀 후에.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거는 뭐, 너무너무 이 재판 거래 아닙니까, 이게? 네네. 그래서 이 권순, 제가 그래서요, 그 성남에 장영아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하고 지난 12월 작년이. 그렇죠. 벌써 재작년이 됐네, 네네. 이제. 저 12월 말에 권순일 씨를 직무유기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어요. 아, 고발을. 네. 또 뇌물로. 네네. 사후 뇌물죄거든요. 네네. 고발했는데 아직도요. 이런 걸 보고 고발인 조사라 그럽니다. 아, 그렇죠. 고발인, 고발인 조사를 해야죠. 먼저 해야. 그렇죠. 그 이제 피의자를, 피의자 될 사람을 불러다 주세요. 나 아직 고발인 조사도 안 했거든. 아. 이건 뭘 말하느냐. 검찰이 아직도 이걸 수사를 안 해,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 남욱 씨의 그 진술이 이미 오래전에 검찰이 받아놓은 거예요. 근데 예.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은 예. 아예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 이 윤석열 정부를 바뀐 이후에도 그렇게 큰 물살을 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법부로여서 그런 건가요, 거기가? 아,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대장동 관련 이재명 씨와 관련된 사건을요. 네. 이재명 씨를 대장동 사건으로가 관련 지어서 처벌할 생각은 없는 방향으로 검찰이 계속 피해 다닙니다. 사실 이재명 씨 봐주기와 대장동 사건 피해, 그건 왜 그러냐. 이 대장동 사건에는요, 그 고위 법관 네. 출신 네. 대법관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박영수, 네. 김수남, 네. 최재경, 네. 이러니 검찰 고위직 사건들이 다 이 대장동 사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또 나는 그것만 의심을 했는데 이 저 김만배 씨가 수천억 원에
김만배 씨가 이미 자기가 확보한 돈, 그 일당이 확보한 돈이 8,500억 원이에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8,540억 원인데 네. 그 돈요 얼마나 많이 뿌려제쳤습니까? 네. 그래서 난 이 검찰 고위직 지낸 사람들만이 아니라 상당히 그 일선 검사들한테도 뿌려졌기 때문에 이 사건이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소환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소환 통보가 27일 정도로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성남 FC 조사로 받은 지 이제 엿새 만에 다시 소환 통보가 이루어진 건데 이번에 이 대장동권으로 정말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 지옥에서 이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냐 아주 결전의 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 저는요 저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 우선 그 대장동 사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대장동 사건에 소환되면 뭐 흔히 이제 언론에서는 뭐 아직도 더 조사할 게 있다 그러는데 조사할 거나 있지만 네. 조사 안 해도 명백한 배임입니다. 네, 네. 명백한 왜? 그, 저, 김만배 일당에게 무려 8,500억 원의 돈을 안겨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겨주는데 이게 뭐만 있었으면 이렇게 안 안겨줄 수 있느냐 하면 초과 이 환수 조항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네. 고의적으로 이재명 씨가 없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김문기 개발 1차장이라는 사람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저 이 엄청난 이익이 날 사건이니 사업이니까 네. 초과 이 환수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세 분인데요. 네. 그런데 이재명 씨가 그걸 일부러 그냥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네, 네. 명백한 배임이죠. 아. 이건 드러난 일이에요. 네.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그 이걸 벗어날 수가 없고 네. 재미있는 거는요. 아, 그럼 또 하나 이 성남 FC 사건도요. 네. 이것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도 왜 명백하게 그 후원금 받고 네. 해준 게 있잖아요. 다 그렇지. 드러났어요. 네네. 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속된 사람도 있어요. 성남시 네. 공무원하고 네. 저쪽 또 그 두산하고 네. 그래서 이게 벗어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다른 거는 선거법 위반, 뭐 저 허위사실 공표 네. 이런 거는요. 뭐 또 저 제주 피우면 100만 원 이하도 될 수도 있고 네. 전에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무죄도 될 수도 있지만 네. 성남 FC상 이 사후 뇌물죄 네. 이 또 배임죄 이런 거요 반드시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재명 씨의 정치적인 생명은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파면을 외치면서 맞불작전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건요. 네. 그 김건희 여사 문제 그 이 정부 들어서서 새로 생긴 게 뭐 있습니까? 글쎄요. 뭐 그 사건 그대로 있는 거지. 그 옛날 다 몇 년 전 사건 아닙니까? 네, 네.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네. 그거 왜 문재인 정권 때 그게 문제가 되었다면 네. 그 왜 제대로 수사를 안 했어요? 그렇죠. 안 했겠어요? 네. 다 수사했지. 네. 근데 그때 밝혀진 게 없는데 네.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뭐가 밝혀지겠어요? 네. 밝힐 게 없는 거야. 네. 근데 괜히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에 또 뭐 개딸인지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집회할 때마다 뭐 김건희 씨 아니 하든 뭐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김건희 네. 특검 네. 이게 구호가 됐다는데. 너무 식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다 아까 이제 변호사비 대납 얘기 나오긴 네. 했는데 이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가 그 제1공단 이거에 대한 이 소송을 어쨌든 불리한 소송을 뒤집기 위해서 변호사비를 엄청나게 대줬다. 그러니까 네. 원래 이건 성남시와 그 딴 사람들과의 소송인데 화천대유가 나서 해줬다는 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것도요. 그 문제가 아니, 왜 그랬느냐 하면 네. 이 대장동 사건은 본래 민간 개발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근데 이미 다 돼 있는 거를 이재명이가 취소를 했어요. 그렇죠. 취소를 하고 공영 개발을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만 딱 하면 좀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장동이라는 게 이제 제1공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옛날에 그 기업 공장 하던데 그렇죠. 그 1공단을
공원화로 함으로써 네. 성남 시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걸 공동, 같이 묶은 거예요. 네, 네. 그 묶으려고 하니까 이건 또, 이건 더 문제인데요. 네. 이 제1공단은 그 뭐 신흥 무슨 뭐나 이름 모르겠는데 네. 그 마스터 뭐 그런 기업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이미요 이 사업을 하기로 돼 있어요. 어허. 성남 그 복판에 있는데 당연히 그 집 지어야죠. 네. 돼 있는데 이거를 무시를 한, 저, 또 깔아뭉개뿐 거야. 아, 1공단을 네. 대장동하고 연결 지어서 한다는 걸로 이걸 공원화로 추진하면서 네. 이거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미 사업 허가가 나 있는 거를 당신이 이거를 무시하느냐. 네. 그래가지고 이 소송이 이겼어요, 이미. 2심까지 다 이겼어요, 저쪽이. 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지. 네, 네. 아, 이길 수밖에. 네. 근데 이거를 또 김만배가요, 이건 이제 나도 이건 최근에 알았어요. 네. 최근에 알았는데 또 대법원에 또 로비를 해가지고 무죄를 해준 거야. 친한 대법관한테 부탁했다. 예. 라는 또. 그래서 이 사람이요, 진술이?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이윤희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성남 저 뭐 시민 무슨 네, 네. 감시센터 대표.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이재명 씨가 이 제1공단 사업을 무효로 한 거는 저 직무유기다 이래가지고 네. 고발도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 또 그래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또 성남 시민들이 거꾸로 또 피해를 입었어요. 아. 아마 500억 원이지. 아. 이 신흥 뭐한테 손해배상 해주라 이거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무리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특별한 이익 네. 이재명 씨가 요네 엄청난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면 그 왜 김만배 씨한테 그렇게 이익을 보장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성남 씨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 소환 이걸 보고 친명계는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비명계에서는 아니 왜 당을 자꾸 수렁으로 같이 네. 끌고 들어가냐? 그래서 지금 뭔가 이 당 내부에서 이 분열 기류가 있는데 이게 정말 분당이나 내부에 정말 극한 갈등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게 상당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이게 뭐 저는 그 민주당이라고 해서 뭐 사람 같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은 저는 뭐 사람 같은 사람 있다고 별로 봐주고 싶지도 않은데 네. 뭐 말하고 싶은 사람들 네. 있지. 그런데 저 지금까지요 이재명 씨를 대표로 만드는 것도 문제거니와 이렇게나 지금 많은 이른바 사법 리스크, 무슨 리스크라는 말, 이 사법 범죄 혐의들이 드러났는데도 이재명 씨를 그대로 두고 있는 거는 정말 저 사람들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인데. 근데 왜 그러면 그럴까? 네. 저는 이 이른바 개딸들. 네. 말하자면 이 문자 폭탄. 네. 이 문자 폭탄이 심하게요. 당신 죽어. 이렇게 말로 하다가 보면 이 실행으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그러한 협박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네. 지금 못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명백하게 이재명 씨의 혐의 사실이, 만약에 기소도 되고 해가지고, 네. 명백하게 범죄 사실이 판결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드러나면 네. 민주당에서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또 일어나야 되고.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또 이재명 씨 옹호해온 사람들은, 네. 네. 정말로 비난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비난받아도요, 끝까지 네.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조국이 사건이잖아요. 아, 네. 조국이 사건, 유죄로 다 정경심식을 다. 대안났는데도. 다 났는데도요, 아직도. 그렇죠. 조국이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국이 옳다. 이 확정편향하면 걸리면요. 네. 네. 이 보통병이 아닙니다. 네. 낫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글쎄요. 네. 나의 조국이 옳은 건 좋은데 그 조국이 옳은 건 잘 이해가 안 가요. 예.